증시해각을 빨리 재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유튜브계 BTS인 경제의 신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IR비는 신한금투 곽상준입니다. 아, 너무 길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어렵지. 네, 어렵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진행을 하는데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날이에요. 가슴이 네.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죠. 오늘이요? 예. 이제 사람들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인버스는 어디 있을까요? 인버스? 네. 다 죽었죠 지금. 인버스 없어졌죠. 그죠? 네. 안 들리죠. 곧버스, 네. 인버스 막 얘기하다가 안 들리죠. 네. 자, 이제 드디어 이 단어가 안 들렸다는 건 우리가 드디어 탐욕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 저지죠 CNN에서 그 지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한 54까지인가 올라왔습니다. 100이 이제 그리드로 충만한 시점이고요. 0이 이제 페어로 가득한 건데 54인가 아, 넘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탐욕의 구간으로 들어섰고요. 이제 우리의 귀에 조만간에 들리게 될 것이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들리면 위험을 경계하기보다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저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고민하는 동안에는 괜찮습니다. 네. 아, 고민할 때는 올라가는구나. 네, 고민하는 때는 근데 이 고민하는 동안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너는 왜 지금 이러고 있니? 하는 남들은 다 먹고 네, 있는데 사이렌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이 오게 되는데요. 이번 장 한국 시장의 특징은 정말로 자금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금리를 내렸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안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런 정도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부동산 주식 다 같이 가는 거예요. 10억을 박아봐야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그 뭐야 SK텔레콤이 저 뉴스 갖고 떴죠. 지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망 중립성 이란 단어가 떴어요. 네. 이것 뜨면은 무조건 텔레콤 주식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1년 전쯤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망 중립성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깡패거든. KT, SKT 입장에서는 미친 것들이지. 왜냐하면 지들이 우리가 고속도로 깔아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럭 그렇죠. 5차선 다 차지하고. 네, 한 50톤짜리 트럭 차선 다 차지하고 도로 다 망가뜨리면서 다 다니고 네. 있고. 통행료는 똑같이 네. 승용차만큼 내고 있고 네. 이러니까 그 참 답답한 심정이겠죠. 근데 드디어 이 망중립성 얘기가 끝났는데 네. 오히려 눈에 띄는 건 얘네들이 배당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누가요? SK텔레콤이나 통신주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못 갔냐? 왜 못 갔냐?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한 번 더 할게요. 가치 투자와 성장주에 대한 대해서 이진우 연구원의 메리츠 증권의 이진우 연구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아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가치 주고 성장 주고 할 것 없이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이오처럼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꿈의 주식을 제외한다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것은 성장이건 뭐건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이 늘어나는 게 성장주고 가치주고 간에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텔레콤 주식들은 그동안에는 너 좋은 거 알아? 너 싼 줄도 알겠고 너 잘 돈 잘 버는 거 꾸준히 버는 거 너가 삼성전자보다 더 안전한 것도 잘 알겠어. 그런데 얼마나 더 없잖아. 이런 거였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망 중립성을 건드리게 된다면 그래서 정말 제대로 차선을 바꿔서 이쪽 차선은 돈을 더 많이 받을 거야라고 된다면 그러니까 넷플릭스 유튜브부터 돈을 받는다면 그렇죠. 네.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수익성을 확보를 해 준다면 그거는 이제 차원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기업이 수익을 더 증가시킬 것이냐. 지금보다 내일. 예. 네, 그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장 주고 가치 주고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만약에 회사 본질 가치 대비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면 유동성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럽 연합의 행태였습니다. 유럽 연합 망 중립성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이제 돈 받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직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만 나왔다는 거죠? 자, 유럽 연합이
7,500억 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 회복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의 대출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이탈리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죠. 네. 얘네 나라들이 그 돈을 꿔주는 건 됐고 갚을 능력도 그냥 좀 줘 그냥 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보조금을 제공하자라는 제안들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러면 골고루 유럽이 좀 다시 좀 올라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제 이런 나라들이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로화가 드디어 강세입니다. 3월 중순 이후 최강세로 달러 인덱스 많이 빠지던데. 그렇죠. 그거죠. 오늘 핵심은 네. 그거예요. 미국 시장 오른 거는 사실 눈에 안 가요. 네.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드디어 98이 깨졌다는 거죠. 97대로 빠졌. 네, 97.8대입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어제도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지만 않아도 한국 시장 오른다 지금. 어제처럼 좀 사면 팍 올라버려. 네,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 안 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천억 언더만 팔아줘도 한국은 갈 것 같은데요? 막 이랬는데 오히려 약간 사주면 많이도 아니야. 약간만 사주면 네. 신용만 해주면 마른 섭에 불 붙듯이 그냥 훅 하고 붙는 거죠. 네. 네, 어제장에 대체적으로 그랬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외국인들을 이렇게 그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지표는 뭐냐. 결국 달러 지수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왔을까 하고 아침에 출근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여기 시점이 있었어요. 어느 시점이었냐면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지난주에 그 얘기했었죠. 유논 연은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드 커브 컨트롤. 그때부터 달러가 막 상당히 약세인 거잖아요. 지금 1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음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이후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고 봤더니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한다는 거는 뒤집어 보면 마이너스 금리나 마찬가지인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드에서는 절대로 마이너스 금리 안 하겠다라는 톤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일드 커브 컨트롤, 즉 장기 금리를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장기 금리의 상승을 막아 버리겠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컨트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 뒤에 있는.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장기 금리를 꽉 쥐어서 못 올라가게 만들라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는 안 시키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저금리 환경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만 안 갔지 실질적인 실물 경기 금리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마이너스나 거의 진비 없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네. 바로 그 시점부터 지금 달러가 약세인 거예요. 물론 네. 일주일 만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기다려봐야 돼요. 네.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정도의 상황들을 봐야지 정말 그러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가정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박도기님의 해석은 네. 연우 총재가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겠다고 얘기한 그 시점부터 달러가 힘을 못 쓰고 있다. 네네네. 맞습니까? 네네. 근데 뭐 실질적인 그 기폭제는 이제 유럽이죠. 유럽 연합에서 저렇게 돈을 많이 풀겠다고 하고 유럽 연합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 투자자들이 당연히 유럽화가 지금 최약세였잖아요. 근 얼마간에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강세로 가니까 달러가 약세인 것이다라는 게 원래 맞아요. 네. 이게 맞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거죠. 한 번 더 생각을. 왜냐하면 근데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유럽 강세, 유로 강세로 인한 달러 약세가 맞는 게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드 커브를 컨트롤 해가지고 뭐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의 도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러에서의 이탈이면 모든 통화 대비 약세여야 돼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오늘은 모든 통화 대비 약세여긴 했어요. 네네. 아시아 그 위안화, 그다음 원화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약세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딱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아시아권 저거잖아요. 홍콩에서 때릴 거야. 이거잖아.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매 맞기 전에 앞에 애들이 막 맞으면서 막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네. 저 매가 나를 향해 온다 이럴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설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했을 때 또 때리겠구나. 뭘 때리지? 했을 때 막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먼저 사전에 떨어져 있고 이랬는데 뚜껑을 딱 따니까 아무것도 없어. 게다가 하루 더 지나 보니까 얘네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니까 바로 반등을 했죠. 어제 홍콩하고 저기가 상하이가 꽤 높은 퍼센테이지로 홍콩 3%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달러 약세니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일드 커브 컨트롤에 의한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 도래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인 것은 좀 억측이에요. 제가 좀 많이 갔어요. 근데 어쨌나 어쨌든 많이 간 얘기를 왜 해요? 아 근데 투자자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아,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이게 그게 만약에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는 아 외국인의 한국물 투자의 규모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목표치를 2,200 이 끝이야. 이번 장 2,200 끝이야가 아니라 상향을 아, 조금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이렇게 아 시장 걱정하지 말고 일단 가보자. 한번 갈 때까지 큰 악재 터질 때까지는 한번 가보자. 그래도 뭐 삼성전자 같은 거에 매수가 좀 몰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죠. 한국을 사는 거니까 네, 한국을 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을 팔다가 네. 한국을 사는 과정이 되면은 네. 당연히. 아, 저 달러, 달러 약세를 반영해서 한국 대표주 이거 산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수 오르는 오른다. 네. 그래서 돋보수 네. 죽는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조만간에 도래합니다. 레버리지 뜰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고점 징후들을 몇 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저 공중파에서 저에 대한 컨택은 전혀 없습니다. 언택 수준. 아,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 아니 응? 원하지 않아. 아, 그러시고. 안 오네. 네. 전화 해달라고. 네. 아, 네. 진짜. 근데 오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표는 한번 보여주시고 흘려주세요. 네. 다 올랐어요. 네. 근데 오늘 재미난 얘기는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딴 얘기가 더 재밌는데. 오늘 저녁에 하실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자동차 얘기. 자동차 뭐. 네, 바빠요. 자동차 얘기도 바쁘니까. 그 뭐야, 어디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네. 서치엠 글로벌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아, 그 미국 시장이 지금 S&P 500 기준으로 연초 대비 그 보면 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도 오른 게 없다. 근데 FAM, FAAMG,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빵 주식 중에서 넷플릭스 빼고 요 주식들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15%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그 이 종목들 다섯 개 빼고 S&P 500 495 종목 남잖아요. 그거의 상승률은 -8%라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 덕분에 지수가 되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건데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20%를 얘네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네. 이건 닷컴 버블의 이런 대형주들이 차지했던 18%보다도 더 큰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시가총액을 가중하지 않고 전체 종목 등락폭을 그냥 다 1로 다 계산해서 쫙 깔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13% 하락했다는 겁니다. 13%. 예. 그래서 그 역대 최고치에서 11% 하락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냥 1대1로 주르륵 깔면 15%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까지 시가총액 비중이 얘네 이 빰그 뭐라고 읽어야 돼? 빰그 주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25%까지도 가능을 할 것 같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의미 있습니다. 예,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제가 요즘 조금 문제라고 느낀 게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세상 돈 벌기 쉽다. 왜 세상 돈 벌기 쉬우냐? 미국의 대형주들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고 월급 받는 쪽쪽 그것만 사놓으면 세상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건 없다. 이거 좀 말기적 증후죠. 네, 이거는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 신호예요. 저희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네. 대원주들 지구적 기업들의 향후 전망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좋고 그렇긴 한데 또 몇몇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서 이 성장성이 살짝만 어그러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 두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1, 2 종목들은 높진 않아서 얘네들은 빠그러지거나 이래도 그냥 좀 밀렸다 가고 그럴 수 있는데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많이 비싸거든요. 얘네들이 빠그러질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실적이 꺾어지면 갑자기 갭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조금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자동차 특집 우리 곽도기님의 여러 인사이트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오늘 저녁 6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IRP는 신한금융투자. 그 자세가 뭐야? 곽동희님 부담돼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